일어나. 같이 가자며. 안녕, 새들아. 나뭇잎도 안녕. 계단도 안녕. 쓰레기도 안녕.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아침이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야, 늦었어. 설명 좀 했으면 가자. 자기도 안녕. 더워. 떨어져. 네? 나안 보고 싶었어? 난 엄청 보고 싶어. 어제도 봤잖아. 꿈에서 못 봤잖아. 어제 뭐 했어? 많이 바빴어? 네 꿈에 안 나온 건네 잘못이지. 아, 그렇구나. 그럼 더 열심히 초대해야겠다. 팔찌! 벌써 사랑이 식은 거야? 학교 가면 뺏기잖아. 아, 맞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 준 거야? 감동이야. 그럼 학교 갈 때까지만. 잘 어울린다. 그럼 합체! 학교 갈 때까지만이다. 벌써 헤어져야 돼? 쉬는 시간까지 언제 기다리냐. 아, 너네 자랑만 가득만이 아닌 거야.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영화나 보자. 응, 그렇지. 예매는 내가 할게. 빨리 가. 응. 아, 오늘따라 종소리가 구슬프냐. 전날부터 집 앞에서 인생 종지의 소리보단 낫지. 자리! 다행스럽게도 다들 방학 동안 무탈하게 지낸 것 같구나. 대신 숙제가 무탈하지 못한 놈도 손들어. 반장 누구지? 남나? 네? 아닌데요? 응? 선생님, 전대요. 아, 맞다. 너지? 왜 반대요? 방학 숙제 안 한 애들 이름 다 적어놔. 안 한 놈들 벌점 2점씩 들어갈 거야. 왜? 아, 시끄러. 자네 부죠? 오씨, 뭐야? 왜 이것밖에 안 남아있어? 뭐 해킹당한 거야? 내가 쓰긴 했구나. 아니야, 한터운 표정으로. 잔액 봐봐. 나 이번 달 완전 그지야. 야, 4,000원이나 있네. 우리한테 빵 하나씩 사면 싸기네. 시끄러워. 자림이랑 주말에 데이트해야 되는데 조졌다고 지금. 부미한테 용돈 달라 해. 안 돼. 자취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돈 떨어진 거 알면 개운날걸. 알바. 선불 받는 알바가 어딨냐? 이번 주에 간다니까. 왕자보고 내라 해. 키갔단. 야, 그건 절대 안 되지. 쪽팔리게. 그 데이트 비용이 부족한 불쌍한 친구 한 명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딱 4만 원이면 되거든요. 4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형님들! 4만 원만 도와주시면은 저 형님들을 평생 형님으로. 있어. 내매했어? 어? 어. 아니 아직. 내가 할까? 아니야. 내가 할게. 야, 배고프지 않냐? 우리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갈까? 그럴까? 너도 갈래? 어? 라면? 난 빨리 가서 예매해야겠다. 이거 매진되면 어떡해. 자리마, 좀 이따 연락할게.
거 왜 매면 되지 않나? 우리 집 가서 매면 돼. 너무 배고. 나도 배고파. 작년에 내가 만 원을 숨겨놨었지. 아유, 잘해봐라. 자, 필요해. 뭐? 형 고마워, 잘 쓸. 집에 가면 죽인다 진짜. 떨어졌는데 어떻게 버티지? 뭐야 이거? 부정난 거야? 아, 돈도 없는데 미치겠네. 아버지. 아들? 밤늦게 무슨 일이야? 에어컨 고장. 아이고 저런. 내일 빨리 AS 불러. 산지 1년 안 돼서 무리일 거야. 응? 진짜? 지금 당장... 늦었지. 어디 아파? 왜 얼굴이 박살이 났어? 아 에어컨 고장나서 날 밤샜어. 아 게다가 쌀도 떨어져서 한 끼도 못 먹었다고. 아, 이제 왕자랑 공주가 아니라 왕자랑 거지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김배, 불쌍한 친구에게 온정을. 2만 원만 주시오. 나도 그지. 배고파. 점심시간 아직 멀었나. 진짜 거기 PC방 모니터가 장난치는 게 이만하다니까 진짜. 진짜. 뭐하는 거야? 응? 정신 나갔어? 아, 아 이게 미안. 아. 야 공주야. 매점 가자. 매점? 어 가자. 아니야 난 괜찮아. 아침에 과식을 해서 그런가 속이 좀 안 좋네. 쟤 요즘 왜 저러니? 너랑 1초도 안 떨어지려는 애가. 야, 쟤 며칠 굶은 애 같은데? 뭐 보고 있어? 겜방. 그 정도는 알아. 무슨 게임이냐고. 롤. 노브샵인데? 같이 좀 보자. 지가 보면 아냐. 야, 나도 롤 좋아하거든. 그래? 티어 어딘데? 그, 내가... 티어가 어떻게 되더라. 그 정도 관심이면 탁퍼 아이언이. 아이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아니 아이언이면 미친. 아유 저도 모르면 찌지나 말지. 아이언 주먹 정도면 어떨까? 아 야 양민지 네 롤 하면 주말에 피방 올래? 주말에? 그럴까? 그래 그럼 내가 주말에 연락 줄게. 응.
너 롤 잘해? 나 지금 절전 모드야. 건들지 좀 말아줘. 야, 나 좀 도와줘. 내가 그동안 너 많이 도와줬잖아. 플랫아, 서프. 죽게 카르마. 그럼 잘하는 거야? 뭐, 어느 정도? 그래? 그럼 나 좀 도와줘라. 10분당 1,000원. 야, 친구끼리 돈 받겠다는 거야? 300원. 손님, 시세라는 게 있어요. 그 값에 좀 소문나. 500원. 어머니한테 저녁 잘 먹었다고 꼭 전해드려. 밥값 만 원? 미쳤냐? 나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하, 돈 없이 자림이 만날 생각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 밥이. 내 밥까지 다 처먹어놓고 뭔 소리래? 야, 풍선 그만 떨고 니 옷 좋은 거 많잖아. 중고장터 같은데 몇 개 팔아봐. 너 이 정도 돈은 나오지 않겠냐? 오, 천재인데. 오, 고맙다, 친구야. 네? 근데 너희 어머니 내일 아침 뭐 해주신대? 뭐? 아침까지 해볼게. 여보, 차림이 그럼 처음 데이트할 때 입던 옷이고. 여보, 차림이가 골라준 옷이고. 여보, 차림이 처음 봤을 때 입던 옷이고. 이게 있었나? 오케이, 너로 정했다. 오케이. 두 번 입은 옷입니다. 상태 최상, 산 가격 7만원, 4만원의 직거래 원함. 제가 살게요. 죄송한데 불러주신 모델명하고 다른데요? 네? 아, 입력된 모델명은 L인데 여긴 N이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아, 이거 어떡하죠? 이 모델이 딱 3일 전에 무상 수리 기간이 끝났어요. 아, 그럼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뜯어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5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쳐볼까요? 아니요, 안 고칠래요. 네?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방이 이렇게 더운데? 아니 제가 더운 날 태어나서 어릴 적 생각나고 좋네요. 아, 예.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네, 출장비만 주시면 됩니다. 예? 출장비요? 예. 원래 무상수리 기간엔 출장비도 면제인데 그냥 끝나가지고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요? 아, 영화 볼 때 팝콘이랑 콜라는 기분인데 간당간당하네. 콜라를 하나만 사면. 영화 몇 시야? 1시 10분. 아직 멀었네. 간단히 밥이나 먹고 가자. 밥? 응. 배 안 고파? 아침 안 먹었다며. 난 괜찮은데. 영화보다 배에서 꾸르륵 소리 내고 싶냐? 밥 먹고 가자. 벌써 시작한 거야? 어, 아니야? 어서 빨리 들어와.
지는 사람이 점심 속입니다. 리조또야. 골랐어? 까르보나라 9,000원, 해물 파스타 12,000원, 마르게리타 피자 15,000원. 미친, 이탈리아 가서 먹는 게 더 싸겠다. 아직 안 골랐어? 어린이 세트 하나 주세요. 네? 이거요, 어린이 세트요. 손님 죄송한데요, 어린이 세트는 그 미취학 아동들에게만 판매가 가능해서요. 내가 한약을 잘못 먹었다. 로제 파스타 주세요. 네. 너 로제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와, 얼랭이면서 허세 부렸냐? 진짜. 말했잖아, 비번 까먹어서 아이디 새로 만든 거라고. 그러신 분이 미인이한테 뒤지셨어요? 대체 밥을 몇 번 사려고 그러냐? 아직 손 덜 풀려서 그래. 슬슬 다시 한번 해보자. 야, 됐고. 나 약속 있어서 가봐야 돼. 응? 간다고? 한 판밖에 안 했는데. 아, 걱정 너무. 다음 선수가 기다리니까. 멋지 않네. 안녕. 그럼 내 점심권은 상훈이한테 양보. 야, 상훈아, 양민지한테 밥 얻어먹으면 된다. 뭐? 아니야, 밥은 괜찮아. 정말 무시. 알아서들 하시고. 나간다. 미안, 경호가 불러서 왔는데 이런 상황일 줄은 몰랐네. 나 때문에 불편해졌어? 그냥 갈래?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같이 게임할래? 그럴까? 아, 존나 못하네. 게임 접어라, 이 미친년아. 상으로 하고 나중에 입금해드리면 안 될까요? 혹시 이거라도 맡기면. 아니요, 이미 계산하셨는데요. 에? 여자분이 계산하셨어요. 잘 먹었어. 표는 너가 샀으니까 밥은 내가 쏘는 게 당연한 거지. 그치만 너 용돈 떨어졌지? 어? 왜 말 안 했어? 창피해서. 이게 왜 창피할 일이야?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서로 좋아하는 사이엔 비밀 같은 건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미안, 신경 쓰게 해서. 단부터 그냥 말해. 이게 더 신경 쓰이니까. 그리고 팝콘이랑 콜라도 내가 산다. 밥도 너가 샀는데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해. 닥쳐. 오늘은 내가 다 사. 그동안 너한테 받기만 한 거. 고마워, 자리마. 아, 더워. 근데 아까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 했잖아. 그럼 너도 나 좋아한다는 얘기? 내가 그랬어? 응. 너도 나 이제 좋아하는구나? 몰라. 네 맘대로 생각해. 아무튼 돈 없는 게 창피한 일은 아니니까 숨기지 마. 응. 그럼 자리미가 생각하는 창피한 일은 뭐야? 지금 이 상태로 걷는 거. 어, 우리 자리미는 말도 재밌게 해. 대체 어디가 재밌다고 해.
장자림이랑 이경우가 손님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는 거야? 야야야야야! 완전 너의 애정이잖아! 너네 반 잘생긴 남자애는 어딨어? 이경우인가? 도대체 몇 점을 주고 되는 거야? 3반에서 남자 손님들을 좀 뺏어오면 자림이한테 집착되는 놈들이 좀 줄어들겠지. 자림아, 이거 컨셉이야, 컨셉! 진짜 아니야! 뭐 하는 거냐? 나 소개시켜줄 수 있어? 소개시켜주지 말라고. 왜? 너 이경우 좋아하잖아. 뭐?